아비단마는 무엇인가? 아비단마는 아비하고 단마로 분해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아비하면 이따가 탁 떠오르죠? 두 작업 동동동동 떠가죠, 그죠? 자, 하나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바브고, 하나는 밑에 있어요. 어바우트고, 그렇습니다. 자, 아비는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됐습니다. 자, 어바브로 해석을 하면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비법, 드물게는 승법이라고도 수승하다, 떼어날다 할 때 그 승자로 쓰죠. 그렇게 옮겨서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딴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예, 그 높은 법, 뛰어난 법.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그것이 아비단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낮고 아비단마는 높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똑같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좀 무비법이라고 그죠? 그 뛰어난 법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자, 단마는 우리 저 경량에 쓰여진 단마는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하죠, 그죠? 듣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죠? 어떤 데는 예, 어렵게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도 말씀하시고, 그죠? 또 생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한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법은, 단마는 대기설법이 기본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경장에 보면은 똑같은 주제를 갖고도, 예, 상황에 따라서, 청자에 따라서, 그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 다르게 그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단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법보다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자, 대기설법이냐, 비대기설법이냐, 요거를 가져갑니다. 모든 주석서에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About에서 가면은 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법을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단마는 뭡니까? 법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죠? 예, 연구하고, 그죠? 사유하고, 참고하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체계를 일러서 우리는 아비단마란다. 이게 특히 우리 중국에서 현장 스님의 해석입니다. 현장 스님은 전통적인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고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한 연구. 실제로 우리 아비단마를 보면은 이거는 법에 대한 연구가 맞습니다. 그죠?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내는 그 작업을 우리는 아비단마를 합니다. 됐죠?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법은 우리 이제 아비단마에서 법은 어떤 게 법이냐 하면 두 가지가 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인자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아비단마에서 물론 경에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아비단마에서 법은 더 뭡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뭡니까? 고유성지를 가진 것. 자, 임지자성, 능지자성. 중국에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고유성지를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뭡니까? 명제는 뭡니까? 예.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고유성지를 가진 것, 찰나적 존재. 요것이 탁 떠올려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자, 그래서 열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 고유성지를 가진 것이 그죠?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래 참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고 법을 분류, 분석, 사유, 그죠? 연구, 공부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상자부에서는 89개 법이 있다. 이래 되면 되죠? 89개가 있다. 이러고 말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내야 됩니다.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뭡니까? 우리, 여기서는요. 4위, 뭐, 80, 저 82, 4위, 82법. 제가 좀 전에 89개라 했어요. 그렇죠. 그죠? 벌써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아, 저 선생님도 그죠? 저래, 아, 우리를 시험을 해본다고 그랬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4위 82법입니다. 그래서, 그죠?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죠? 요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심법에, 그죠? 한 개의 법이 배대되고, 심소법에 52개의 법이 배대되고, 물질의 색법에 28개, 열반에 한 개의 법이 배대되어서 전부 합치면은 8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왜 마음은 하나라고 하느냐? 네 마음, 내 마음 다 다른데 왜 하나라냐?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분류 분석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라 합니다. 자, 고유성질로
것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죠? 마음의 카테고리에 마음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소법은 52가지라 합니다. 뭐, 마음은 하는데 왜 심소법은 52개지? 왜 그렇습니까? 고유 성질이 다른, 그죠? 심소법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은 52가지가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물질법은 그죠? 색법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위법인 열반은 우리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류를 합니다. 그죠? 요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럼 아비다문 길라잡이는 뭐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럼 마음 하나인 마음을 저 1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뭡니까? 52가지인 심소법들을 설명해내고 6장에서는 28가지인 물질을 설명해내고 그게 뭡니까? 6장 맨 뒤에 한 서너 장 해서 뭡니까? 마지막 그죠? 카테고리인 무위법 열반을 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의 기본은 뭡니까? 1장, 2장, 6장 됐죠? 그럼 나머지 3, 4, 5, 7, 8, 9는 뭡니까? 응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모든 가르침은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6장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그죠? 말 그대로 기본으로 해서 3, 4, 5장, 7, 8, 9장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응용이 중간에 3, 4, 5장에 들어가느냐? 맨 뒤에 안 들어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1장, 2장, 특히 1장이 뭡니까? 우리 정신, 특히 1장은 마음에 관계되는 겁니다. 됐죠?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맞죠? 중국에서 심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죠. 마음을, 그죠? 중시하고,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3, 4, 5장에서, 1장, 2장에서 다루었던 그 마음을 3, 4, 5장에서 응용을 해서, 그죠? 깊이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에 안 넣고 3, 4, 5장에 넣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6장에서 나머지 두 가지, 물질과 열반을 설명해내고 7장, 8장, 9장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 그죠?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책 한번 뗐습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공리가 딱 갖다 붙어야죠. 두 번째 공리 뭡니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지만은 찰나적 존재니까 매 찰나에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연구해 들어갑니까? 그죠? 백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는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됐죠? 저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하나지만 찰나적 존재입니다. 자, 백세 인생 동안 내 안에서 몇 번 마음이 일어난가? 거칠게 해보면은 1초에 1200번쯤 일어난 걸 하고, 왜냐면 그죠? 일반 찰나가 75분의 1초니까, 그죠? 인도에서 그렇게, 그죠? 옛날에 계산을 했으니까,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죠, 그죠? 마음은 뭡니까? 물질보다 16배 정도 빠릅니다. 16배 내지 17배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16번을 계산하기 좋게 16번을 잡아서 그죠? 75 곱하기 16 하면 1200번이 나옵니다. 1초에 마음은 거칠게 막 대략 1200번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세 인생 동안 쫙 해보면 뭡니까? 3조 7800억 번쯤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다 연결시키면 뭡니까? 마음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납니다. 됐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번 일어난다 이러면 그건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최고 뭡니까? 하수, 수가 낮은 아마추어입니다. 왜? 근데, 와, 대승불교는 불거설, 불거설 미진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높다. 아, 요까지, 그죠? 아, 끝까지 너무 뭐, 쭉 까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뭡니까? 이거를 분류 분석해내는 게 진짜 대승이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이거를 쫘르륵 기준을 세워보니까,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하, 내가 님 이따가, 이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206쪽 도표 같은. 그죠? 206쪽 도표는 오늘도 있잖아요. 인식 과정 들어가면 뭡니까? 뒤에 좀 더 복잡하죠, 그죠? 오늘 좀 할 부분 좀 복잡한 듯 보이죠?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206쪽 도표를 펴놓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싹 다 풀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쟁판 내면서 그죠? 싹 다 풀리게 가로 안에 해갖고 뭐 숫자도 넣어놨고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206쪽을 너무나 강조했죠? 그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도표로 나오는 기준이 세로는 마음의 경지, 가로는 예, 마음의 종류. 저 경지는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종류는 뭡니까?
업과 과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쫙 분류를 해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죠? 출세한 마음을 다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과 배제시키면은 40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죠? 전체는 121가지 마음이 되더라. 요게 1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어디입니까? 2장, 3장, 4장, 5장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심심소를 밝히고 3, 4, 5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뭡니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어떤 게 심소법입니까? 어떤 게 마음무수법입니까? 예. 네 가지로 정의하면 되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마음부수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죠. 쫙 그 정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장에 들어오면은 1장에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나눴던 이 마음을 뭡니까? 말 그대로 큰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더 그죠. 예, 말 그대로 분류 분석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관점에서 마음을 다시 뭡니까? 음미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물론 1장 할 때는 1장이 제일 중요하고 2장 할 때는 2장이 제일 중요하고 3장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3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그렇죠. 그죠? 마음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타이틀만 우리가 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은 그죠? 몇 가지 이제 우리 그죠?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느낌은 다섯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죠?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됐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원인이죠. 원인은 오늘 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은 어떤 원인과 함께 일어나는가? 됐죠? 원인 하면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것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됐죠? 예, 그렇죠. 탐진치 불탐부진 불친 가운데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89가지 마음은 그죠? 요거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역할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마음은 항상 뭡니까?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하는 역할을 크게 1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줄이면은 10가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14가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큰 거로 한번 볼까요? 재생연결식. 그죠?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그 다음 뭡니까? 전향의 마음. 그 다음에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행, 자화나. 그 다음 뭡니까? 예, 여운의 마음. 그리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 죽음의 마음. 그래서 딱 14가지가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4가지를 역할별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 지속의 역할과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 맞죠? 존재 지속에 개재되는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재생연결식, 존재 지속심, 죽음의 마음. 됐죠? 물론 이 존재 지속의 역할은 존재 지속이 금생만 되는 게 아니고 내생, 내생, 재생, 재생, 재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은 나머지 11개입니다. 됐죠? 그죠? 전향의 마음. 전향의 마음에는 오문전향의 마음이 있고, 의문전향이 있고, 이제 많이 있으시죠? 처음 오신 분들, 그죠? 오문전향이 있고, 의문전향이 있고, 요 전향의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전오식.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그 다음 뭡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여운. 요 마음들이죠? 요것이 인식 과정에 개재된 역할인데 인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들입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뭡니까?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엄정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제5장입니다. 그래서 제5장은 요 그죠?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가 해서 그죠? 5장은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은요.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5장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4장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그죠? 우리 마음 하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됐죠? 예,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지금 제 4장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요 인식 과정을 설명해 내려면, 예, 불과 뭡니까? 용어, 여기 나오는 용어 뭡니까? 많으면 14개. 그죠? 줄이면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맞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식 과정이 개재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 쫙, 거기서 나타나는 뭡니까? 예, 지나간 방안과, 그죠? 방안과의 동료, 방안과의 끊어짐, 그죠? 오문전향, 그러면 전오식,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바나, 여운. 그, 실제로는 그 5개 없어요.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 그럼 줄이면 3개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을 지고 싶으면 확! 이라고, 그죠? 안 지고 싶으면 그냥 너무 앞이고. 됐죠? 맞죠?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럼 뭡니까? 받아들이기도 싫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멍때리면 그냥 지나가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한데, 그죠? 이 용어가 참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오문 인식 과정입니다. 맞죠? 오문 인식 과정에서 핵심이 뭡니까? 제일 기본 전제. 오문 인식 과정의, 그죠? 공리라 그럴까요? 전제. 자, 공리가 뭡니까? 예.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찰나를 이야기하는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그죠? 그 크기가 뭐 크기라면 됩니까? 뭡니까? 이 뭐라 하면 되나 이거는? 예? 뭐 길이라는 게 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시간 길이가 다르다. 요게 기본 명제입니다. 됐죠? 요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는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인용하는 거죠. 사상 제일 앞에 나왔죠. 그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요게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이 차이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는 너무 빨라갖고,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아찰라의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무는 동안 16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다 합치면은 1대 17이 되겠죠. 자, 요렇게 보면 뭡니까? 자, 이 전제가 없으면은, 요, 우리 물질에 대한 인식 과정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죠? 마음이, 하나의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질 동안에 최대 뭡니까? 몇 개의 마음이 거기에 게재됩니까? 17개 마음이죠. 그죠? 그렇죠? 최대 17개의 마음이 하나의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계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보면은 그 사장 제일 첫 번째 도표 있죠, 그죠? 그 몇 쪽입니까? 396쪽이죠, 그죠? 396쪽 맞죠, 그죠? 예, 396쪽에 보면은 저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 매우 큰 대상 요 하나를 딱 여기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17까지 있죠, 그죠? 그럼 점 세 개는 왜 찍어놨다 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 17 심찰나가 개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물질이 일어난 찰나는 뭡니까? 너무나 빠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이라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가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간 바완가 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물질의 찰나, 두 번째 찰나에 방안가가 흔들리고, 세 번째 찰나에서 비로소 방안가가 끊어집니다. 자, 방안가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그죠? 우리 이제 인식에 개재된 마음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향,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물질은 밖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오문 전향이 되겠죠? 밖으로 향한 오문 전향이 일어나고, 오문 전향이 일어나면은 그게 뭡니까? 형색이면, 대상이 형색이면은 눈의 아르마리, 뭡니까? 소리면은 귀의 아르마리. 똑같이 해서 뭡니까? 감촉이면은 몸의 아르마리.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면은 조사하는 역할하는 예, 조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조사하고 나면은 뭐라고? 결정하는, 그죠? 결정하는 역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최대치로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면은 자완화가, 그죠? 예, 업을 짓는, 자완화의 특징은 업을 짓는 마음이랬죠? 업을 짓는 마음이, 예, 일어나면은 반드시 7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전부 17개 심찰러가 개재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물질이 소멸되겠죠? 그때 다시 뭡니까? 우리 방안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식과정도, 그죠? 하나의 인식과정이 끝나고, 존재지 속심 혹은 방안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의 대상을 인식한,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마음은 17개가 개재가 된다는 거지, 그것이 상자부 인식 과정의 기본 논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대전제가 뭡니까? 청정도론에 나오는 마음은, 그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는 거. 자, 요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자, 이걸 해서 우리가 다 해보면은, 우리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식 과정은 최대 15개가 된다 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 도표입니까? 406쪽 도표 보면은 오문 인식 과정이 등급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전체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대상에 따라서 매우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에서, 그죠? 매우 큰 대상에서는 이제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큰 대상일 때는 예,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요. 작은 것일 때는 6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요. 매우 작은 것일 때도 6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15개가 됩니다. 됐죠? 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는, 그죠? 예,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거기에 개재되는, 그죠? 그 어떤 마음이 거기에 개재되는가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것일 때는 특징이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안 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죠? 그 보면은 우리 저 앞에 보면, 그죠? 대상은 매우 큰 대상이라 부른다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왕 도표 그거 해놨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08쪽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면은, 그죠? 자, 모든 다섯 가지 모면서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효과가 없는 과정 됐죠? 예, 요것이 이 도표 나타나는 거죠. 매우 큰 대상은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큰 대상은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그 다음 뭡니까? 작은 것은, 예,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됐죠? 매우 작은 것은 뭡니까? 예, 그냥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과정. 그래서 이거 제가 개그 콘서트 했지요? 이거 하니까 아까 이제 한두 분은 벌써 제 개그 콘서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개그 콘서트 주제가 뭡니까? 5만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그죠? 5만원짜리가 나타나면은 여운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죠? 아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귀에 막 확 떨어져. 님이다가 확 떨어져. 그죠? 이거는 뭡니까? 매우 작은 것은, 예, 효과가 없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오문 인식 과정은 요 도표 15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 5만원, 10,000원, 10원, 100원, 10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다 했고요. 자, 오늘은,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또 재밌는 우리 요 전통적으로, 그죠? 그 위반과 주석서, 그죠? 우리 그 산모와 윤호단위에 나오는 이 망고 먹는 비유가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 좀 수준 있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저는 뭡니까? 수준이 낮아 갖고 있잖아요. 5만원짜리 막 이런 게 비유를 했는데, 그죠? 그 403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망고 먹는 비유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아주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기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 403쪽 바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의 대가들은 이런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즉 전 그죠? 우리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을 망고 먹는 뷰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망고가 열린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그때 이건 망고가 거의 귀를 스치며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깬 그는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 후 손을 뻗어 망고를 집어들고 그것을 비틀어서 짜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 후 망고를 먹고 그 맛을 느끼며 삼켰다. 그 후에 다시 잠에 빠졌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비유를 보면 한 10단계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고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있는 시간은 존재지속심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이건 망고가 그 사람의 귀를 스치며 떨어지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눈등의 다섯 가지
감각의 문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과 같다. 맞죠? 그죠? 자,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은 오문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눈의 아르마리가 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망고를 잡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비틀어서 짜는 것은 조사하는 마음이 대상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냄새를 맡는 것은 결정하는 마음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먹는 것은 속행, 즉 자원화의 마음들이 대상의 맛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의 맛을 느낌에 삼키는 것은 여운의 마음이 속행이 가졌던 것과 같은 대상을 가져 여운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다시 잠에 드는 것은 존재 지속성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 보면 번호를 메고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됩니다. 잠에 들어있는 시간 1, 망고가 그 사람이 귀를 스치면 떨어지는 것 2,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 3,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4, 손을 뻗어서 망고를 잡는 것 5, 자, 망고를 비틀어 짜는 것 6, 냄새를 맡는 것 7, 망고를 먹는 것 8, 망고의 맛을 느끼면 삼키는 것 9, 다시 잠에 드는 것 10. 됐죠, 그죠? 예, 요 10가지를 우리 좀 오문 인식 과정에서, 그죠? 방가가 흐르다가, 그죠? 인식 과정이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전오식, 오문전향 전오식 받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이죠? 자화나 여운의 마음, 그리고 열 번째 여기서는 뭡니까? 다시, 그죠? 그 존재주 속심, 예, 방가가 흘러가는 거. 됐죠?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시갖고, 그죠? 꼭 한번 또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갖고 벌써, 그죠? 우리 어머니식과 벌써 대여섯 번 반복해서 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막 지겨울 정도로 이제 그죠? 머리에 딱 이게 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아비담마에서 예, 인식 과정에 대한 그거는 상당히 깊어졌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어문 인식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예, 의문 인식 과정도 뭐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뒤에 가면 이제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막 몇 개 마음이 개재되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있잖아요. 뭐 생각해 볼 그게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10쪽입니다. 의문 인식 과정입니다. 자, 그죠?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문에서의 인식 과정은 육체적인 감각의 문과 만호의 문 두 가지 문이 실제로 개입된다. 왜냐하면 이때의 만호의 문은 존재지속심인데 인식 과정이 이 존재지속심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에서의 인식 과정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감각의 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만호의 문에서만 일어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의문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자, 이런 의문 인식 과정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의문에서의 인식 과정을 순의문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그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한된 속행을 가진 인식 과정과 제한된 속행 과정, 가로 안에 있는 곡에 우리 일반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새끼 무식과의 고귀한 마음과 출생안의 정득과 관계된 본삼매에서의 인식 과정, 즉, 본삼매 속행 과정의 둘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요 전체적인 개관은 어디에 해놨다 했습니까? 452쪽에 보면은 인식 과정의 요약에서 도표 4.6이 있죠. 그죠? 그걸 보면은 이 우리 사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쭉 개관을 해서 써놨습니다. 크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오문인식과정, 두 번째는 의문인식과정. 오문인식과정은 보시다시피 우리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로 저 대상이 매우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으로 분류했고요. 의문인식과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방금 봤듯이 제한된 속행과정, 즉 자원화가 일곱 번으로 제한된다. 됐죠? 그죠?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뭡니까? 우리 욕계 마음은 반드시 자아나가 일곱 번으로 제한된 데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된 속행 과정이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제한되지 않은 속행 과정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뭡니까? 제한되지 않은 속행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가와서 여기서는 본삼매 속행 과정이라 했습니다. 자, 이 특징은 자아나의 제한이 없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반드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성의 마음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삼매 속행 과정은 다시 뭡니까? 본삼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득의 속행 과정, 이렇게 해서, 그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다 뭡니까? 자원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죠? 본삼매 속행 과정에 있는 이 본삼매 속행 과정과 도와 과의 정득의 속행 과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사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시겠죠? 그죠? 자, 요거를 우선 먼저 한번 보시고, 그죠? 이제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 첫 번째가 제한된 속행 과정이었죠. 그죠? 제한된 속행 과정. 왜 제한된 속행 과정이랍니까? 예.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자화나가 속행이
7번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한된 속행 과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과 독립된 속행 과정.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이렇게 해서, 그죠? 특히, 이거는 저, 우리 저, 한 150년 전에, 그죠? 한, 아, 150년도 안 됩니다. 그죠? 한, 101, 그죠? 그, 한 100여 년 전에, 그죠? 돌아가신 미얀마의 레디 사야도의 그 파라마타, 그 뒷바니 띠까에서 주로 그 하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난 스님이신 거는 분명합니다. 예. 놀라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고요. 미얀마에서 아비담마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레디 사요도의 예, 이 가르침을 그죠. 토대로 해서 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과정입니다. 막대기로 종을 치게 되면 종이 음파의 흐름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감각의 문 가운데서 하나가 감각의 대상에 의해서 부딪히면 일단 하나의 오문 인식과정이 끝나면 과거의 감각의 대상은 만호의 문의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 인식과정들을 생기게 만든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오문 밖에 부딪히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종을 치면 둥 하잖아요, 그죠? 그 처음에 종이 딱 부딪혀서 그죠? 한 그거는 오문 인식 과정이라 본다면 그대 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의문 인식 과정에 이제 속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최대치로 있잖아요, 오문 인식 과정에서 그 최대치로 그죠? 첫 번째로 해서 영혼의 마음까지 다 일어나는 걸 했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무슨 대상을 보고죠?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죠. 바로 오르르 해갖고죠. 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일단 봤다면 뭡니까? 그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여기 후속 과정이라는 거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해야 될 거고 기본으로 그렇죠. 그죠? 그죠? 예. 그 색깔이든가 뭐 이름이 뭔가 예를 들어서죠. 이런 거를 구분하고 한 번에 구분 되겠어요? 예? 이름이 뭔가 한 번에 구분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컴퓨터 시대니까, 그죠? 컴퓨터 그 회로가 있잖아요. 막 이래 돌아가고 이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름이 뭐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뭐 이쁘냐 안 이쁘냐? 죄송합니다. 본만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그죠? 그걸 하게 될 거고 사실은 그런 게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영이라는 판단이 될 거고, 그래서 뭡니까? 와,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까지는 않겠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후속 과정으로 의문 인식 과정이 함께 계제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따지면은 수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오문인식 과정이 끝나면 과거의 감각의 대상은 만호의 문의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인식 과정들을 생기게 만든다. 이런 인식 과정은 오문인식 과정의 속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과정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들은 전편의 다섯 감각의 문에 따라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레디 사유도는 이제 그저 파라마타 뒷바니 띠까에서 이런 인식은 오문에서 벌어지는 맨 인식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며 이 후속 과정에서야 비로소 선명한 대상의 인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눈의 문에서의 인식 과정은 다음에는 먼저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문에서의 인식 과정에서 인지된 대상을 만호의 문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3번은 뭡니까? 색깔을 주시하는 과정,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 이름을 파악하는 과정,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 됐죠, 그죠? 예, 이런 후속 과정이 따르고, 이 후속 과정도 그냥 이 순서대로 한 번만 일어나고 말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 경우의 수로 보면, 이름이 한 번에, 이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삐리릭 또 뭐 돌려야 되겠죠, 그죠? 회로를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런 여러 과정이 그 이 후속 과정으로 따라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설명입니다. 이 일곱 가지에 대한 좀 또 설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앞에 두 번째 나온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의
원래 오문에서의 인식 과정과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반복 인식된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종합하는 역할을 실행하는데 대상에 대한 별개의 여러 시도들을 하나의 인식의 통일체로 융합시킨다. 이거 요새 인공지능 하면 분명히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죠. 우리 100여 년 전에 그때 인공지능 개념이라도 없을 건데죠. 우리 레드 사회도 깨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인식 과정 있잖아요. 이거를 오문 인식 과정, 의문 인식 과정에서 그죠.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여 갖고죠. 거기서 무슨 반응을 하고 뭔가 그죠 결정을 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오문 인식 과정과 뒤에 후속 과정 있잖아요. 이걸 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죠. 요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원리로 프로그램을 그죠 복잡하게 뭐 프로그램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자가 학습하는 기능까지 그죠 그 뭐 알파고 그 보니까 그죠 지금 학습까지 한다 카대요. 그죠. 어쨌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종합하는 역할을 실행하는데 이제 그래서 대상에 대한 별개의 여러 시도들을 하나의 인식을 통일체로 융합시킨다. 이것은 마치 빙빙 돌리는 횃불을 불의 바퀴처럼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생겨야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로 색깔에 대한 인식이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는 푸른색을 본다라고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형태를 인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일곱 번째로 이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름을 인식한다. 이런저런 특별한 생김새에 대해 이와 같이 인식하는 의문에서의 속행 과정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나는 이런저런 특별한 생김새를 본다라고 알게 된다고 레디 사이도는 단언하고 있다. 출처 딱 밝혀놨습니다. 됐죠, 그죠? 지금 굉장하신 설명입니다, 그죠? 모르긴 해도 요새 인공지능, 그죠? 어떤 만드는 프로, 레디 사이도 좀 적어도 뭐 불안감은 되셨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해서는 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시겠는데, 다시 만일에 그죠? 뭐 잘못된 금생 태어나셨다면은 자, 미국 전대에서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그죠? 최고의 뭐, 그죠? 인공지능 만드는 그걸 하고 계실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착각이 조금 들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레디 사이도의 이런 설명은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꽃이다 좋다 나쁘다 등으로 파악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설명이다. 우리 경험으로 봐도 물질이 났다가 사라지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오문인식 과정만으로는 대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맞죠? 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앞에는 그걸 안 적어놨냐. 그거는 앞에도 봤지만 최대치로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이런 후속 과정, 의문 인식 과정이죠. 회로가 돌아가서 뭡니까? 그런, 그죠? 영예가라고 알고, 그죠? 예, 뭐, 그죠? 업을 짓고, 막, 그죠? 예, 뭐, 그 요원의 마음까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문 인식 과정 뒤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들을 거쳐서 대상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독립된 인식 과정도 있겠죠? 오문 인식 과정 말고 순의문 인식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레드 사이도는 이 여섯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곧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제 413쪽입니다. 1. 이전에 직접 본 것을 통해서,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추론함으로써, 들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들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추론함으로써, 믿음이나 견해나 추론의 숙고함을 통해 견해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력이나 여러 가지 신통력이나 사대의 부조화나 전신의 영향이나 이해나 깨달음 등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식 과정을 레디 사이도는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로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갑자기 들숨 말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한다고 앉아갖고 뭡니까? 갑자기 내 돈 3천만 원 띵고 도망간 놈 죽일 놈.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걸 보면. 이전에 직접 본 것을 통해서 하면, 그죠? 뭐,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독립된 인식 과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뭐,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그죠?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이랍니다. 415쪽입니다. 이제 제한된 속행 과정에 대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15쪽에 12번, 12-1번입니다. 만약 마음의 문의 영역에 선명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 존재 속심의 동료와 의문전향과 속행과 속공이 그때 여운의 과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방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죠. 이 빠라마타, 우리 그죠. 이 아비담마타 상가의 저자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우리죠. 이제 우리 그 오문 인식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대상에 따라서 그죠.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으로 나눴는데 안으로 따스님께서는 의문인식 과정은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선명하고 희미한 것, 대중 그 대상을. 왜냐면 선명하다 희미한 우리 정신적인 거니까, 그죠? 이거는 크다 작다라고 선명하다 희미하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죠? 우리 좀 아누르타 스님은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뭡니까? 의문인식 과정은 반드시 자완화가 일어나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레디 사이도께서 반론을 제기를 하십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예, 레디 사이도의 예,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아비다마트 상가 그죠? 저자 그죠? 우리 아누르타 스님은 욕계에 관계된 의문인식 과정은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것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선명한 대상과 관계된 인식 과정에서 대상이 만원의 문을 통로에 들어오면 존재 지속심은 동요한 뒤 끊어진다. 그러면 의문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게 되고 바로 이어 일곱 번의 속행과 두 번의 여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다시 존재 지속심으로 이어진다. 됐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2-2입니다. 416쪽입니다. 대상이 희미할 때는 속행의 끝에 존재 지속심, 영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이거를, 그죠? 이, 우리, 저, 그, 아누르타 스님, 아비다마타 상가의 의문인식 과정의 이런 거를 도표로 그려보면은 도표 4.3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속행의 의문인식 과정은 선명한 대상, 됐죠? 희미한 것,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선명한 대상을 보면 CUM, CU는 뭡니까? C는 뭡니까? 방과의 동료 잘라나는 말입니다. U는 뭡니까? 방과 우체단합니다. 끊어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문제 M은 여기서 뭡니까? 예, 그 만호 그저 더하라 그저 아왔잖아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전향입니다. J는 뭡니까? 자원하지요. 그럼 T는 뭡니까? 따다란 말 등록 여운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선명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여운의 마음으로 끝나고 희미한 것은 뭡니까? 자완화로 끝나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저, 그래서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레디 사유도는 그죠? 416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해설에서는 레디 사유도의 이제 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레디 사유도는 속행의 끝에 존재식수원을 가라앉는 것은 이러한 희미한 대상과 관계된 인식에서 최대치라고 이해한다는 견해를 편다. 그는 대상이 희미하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여문전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는 것과 단지 존재지속심의 동료만으로 과정이 끝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게 뭡니까? 네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문인식 과정에서 네 가지처럼 여기서도 의문인식 과정에서도 네 가지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업을 짓는 자원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건 좀 거시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도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자원화로 끝나는 과정,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우리 그 의문전향으로 끝나는 과정,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과정, 이 네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41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레디 사유도에 의하면, 됐죠? 잘 아시죠? 레디 사이도에 의하면 마음의 문에서도 역시 대상은 매우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됐죠? 밖에 있는 대상은 매우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이렇게 했죠? 의문인식 과정의 대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뭡니까? 의문인식 과정의 대상도 매우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은 매우 선명한 것이고 자원으로 끝나는 과정은 선명한 것이고 의문전향으로만 끝나는 것은 희미한 것이고 단지 존재지속심의 동료로만 끝나는 것은 매우 희미한 것. 됐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대상의 선명도는 대상의 탁월함이나 아르마리의 강도에 달린 것이다. 맞죠? 그죠? 탁월하게 선명한 대상은 아르마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됐죠? 그렇죠? 에? 꾸벅꾸벅 잡으다가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이것만 생각하면 그죠? 대상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막, 그죠? 막 자원화가 팍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르마리가 강하면, 맞죠, 그죠? 예? 설득하면 그죠? 옛날에 그죠? 이제 고등학교 때, 그죠? 40년 전에, 그죠? 학교 가면서 그죠?
우리 자꾸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제가 그 걸어서 우리 고등학교 그 경남여고 앞을 지내서 갑니다. 여기까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죠? 40년 전에 얼핏 본 그 얼굴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뭡니까? 아르마리가 그죠? 가면은 그죠? 그 대상한 심해도 막 이게 되죠. 그죠? 맞죠? 그런 거죠. 예, 뭐, 아, 자기는 안 그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탁월하게 선명한 대상은 아르마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아르마리가 강하면 아주 미시하고 난해한 대상일지라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맞죠? 우리 특히 뭐 수학자라고, 뭐 물리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는 뭐 어려워갖고, 그죠? 쫄쫄쫄 매는데 뭡니까? 한번 착 보면 어떻게 됩니까? 쫙 풀어버리자는 거죠? 맞죠? 그럼 뭡니까? 아르마리가 탁월하니까 그렇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그죠? 레디 사이도는 요것을 다 인정했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현대 관점으로 보면, 그죠? 예, 우리 의문인식 과정도 대상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마음이 있는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죠? 그 417쪽 있잖아요. 밑에, 인식 과정의 마음은 세 종류고 마음은 10번 일어난다. 상시하게 설명은 한 가지 마음이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나는 뭐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제가 방금만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면 됐나 그랬어요. 206쪽 도표를 펴보십시오. 206쪽 도표를 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있는 정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제 초급은 아니고 중급. 됐죠, 그죠? 고급 과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7시 반 했죠? 그럼 한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죠? 이야, 예, 또, 그죠? 안 쉬고 하면 욕 들어먹으니, 그죠? 끝날 때쯤 욕 안 들어먹는 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예, 의문에서 본삼의 속행 과정 해서, 예, 쭉 들어가겠습니다. 예, 한 몇 번 계속 해놨으니까, 우리 이제 인식 과정 이렇게 들어가도 대충 이제 기회 많이 익죠, 그죠? 뭐 아닌 거면 그만이고, 그죠? 예,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